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20세 이하 세계 청소년 대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기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타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키퍼 김진현, 최철순, 신광훈, 기성용, 김동석, 이상호 선수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영성, 박주호, 이청용, 신영록, 승진 선수 이렇게 나옵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심영성, 최철순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요. 네. 선발에 포함된 것은 다행입니다. 미국 선수들입니다. 미국은 세이치 골키퍼, 티머드, 스투지스, 브래들리, 쉐텔라, 로저스, 아두, 알티토르, 지조, 발렌틴, 벨트란입니다. 아두 선수가 역시 선발 출장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두 선수는 한국 축구와는 악연이죠. 네. 2004년 17세 월드컵에서 우리가 해트트릭을 내준 바 있는데요. 볼 뒤로 흐릅니다. 아, 웬 아두나요? 자, 아두 잡았습니다. 아두. 자, 발재간을 부려봅니다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두에게 연결됩니다. 살짝 밀어주고요. 한국 수비 빼냅니다. 잘 끊었어요. 가운데에서 끊고. 자, 일단 직접 패스합니다. 골키퍼 나와 있고요. 신영록. 예, 신영록. 발을 조금 일찍 갖다 댔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잘 연결됐고요. 네. 신영록도 마지막으로 발을 잘 갖다 댔죠. 기성용. 자, 우리들 선수들의 움직임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배승진 대각선 맞습니다. 길고 강하게 차줬습니다. 강압시키죠. 네, 좋습니다. 아,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박주호 빼놨습니다. 박주호 다시 한번 돌려놓습니다. 헤딩으로 반칙 얻었습니다. 반칙. 좋은 위치. 한국 좋은 위치에서 반칙 얻었습니다. 박주호 좋네요. 네, 경기가 저렇게 뛰어나다 보니까요. 상대 선수들이 네. 그걸 이기지 못하고 반칙을 경합니다. 조동현 감독이 이번 대회를 네. 통해서 아마 깜짝 놀라게 할 선수가 4, 5명 정도 있다고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밀었죠. 네. 예. 손을 사용을 했어요. 김동석 선수. 김동석이 준비합니다. 김동석, 이 선수가 벌써 프로 경력 5년 차예요. 자, 휘어차입니다. 왼쪽! 조금 멀었습니다. 네. 네. 지금 시도는 반대편으로 크게 돌아가는 선수에게 주고 네. 문전 쪽으로 다시 세컨드 볼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슈팅을 시도하겠다는 시도였는데요. 뭐 가볍게 손만 뻗어도 캐칭이 됩니다. 네. 네. 신광훈이 또 들어가는데요. 네, 우측에서 우측으로 밀어줍니다. 자, 깁니다. 조금 길었는데. 이청용 선수. 스투지스. 네. 네. 자, 저렇게 바짝바짝 쫓아주니까. 아, 저, 결국 빼냅니다. 골키퍼 때 맞습니다. 골키퍼. 자, 죽어. 깨져. 슛! 아, 놓칩니다. 놓칩니다. 결정적인 찬스 놓치는 한국. 이청용에게 완벽하게 흘렸고요. 네, 신영록. 아, 이걸 놓치네요. 네.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청용 선수가 적극적으로 달려드니까요. 그렇죠. 만들어주죠. 이것은 완전 수비수의 실책이에요. 네. 수지스. 빼내고 아, 이청용 좋았고요. 아 왼발로 찰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요. 아쉽네요. 네. 만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그렇죠. 네. 자,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면 비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천둥도 치고요. 자, 짧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 데니 체텔라에게 골을 허용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중앙 쪽의 수비에 네. 집중력이 좀 아쉬웠네요. 그래요. 아, 아쉽네요.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 상황을 놓치자마자 상대에게 골을 허용합니다. 측면에서 조금 네, 더 우리가 지조죠? 적극적으로 막아줬어야 되는데 지조가 올려준 것을 그대로 통과가 되는가 싶었는데 달려들던 야니 체텔라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1-0. 문전 쪽에 지금 보면은 아두 선수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가 좀 더 그쪽으로 쏠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반대쪽에 뛰어들어왔던 첼타라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수비 자, 촘촘히 서 있는 미국의 수비입니다. 자, 가운데로 띄워줍니다. 걸렸죠. 골 잡아놓고요. 아, 일단 한 번 더 그러나 발 맞고 밖으로 이미 나갔는데요. 코너킥 얻습니다. 네. 네. 한국의 코너킥이 아니라고 미국 선수들은 얘기하는데 기성용 선수와 상당히 그 치열한 몸싸움이 있는데요. 네. 자, 김동석이 올려줍니다. 자, 이번엔 뒤쪽. 자, 헤딩으로. 자, 높이 뜹니다. 골키퍼 잡았습니다. 네. 기성용의 머리까지 걸렸는데요. 네. 자, 주고. 자, 오른쪽. 아, 이거죠. 이청용이 주고 슛! 아, 이게 맞고요. 못 맞고 골키퍼에게 갔습니다. 신영록을 두 번의 기회인데요. 두 번의 기회. 네. 아, 그러나 자꾸 저렇게 기회가 납니다. 두드림이 열리죠. 네. 지금도 이청용이 돌파 좋았는데요. 돌파 좋고 때린 것이 빗맞았어요. 코너킥 얻은 한국입니다. 김동석이 찹니다. 전문 키커예요. 김동석이요. 자, 이번에는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볼 높게 올라갑니다. 이번에 뒤쪽으로 가고요. 뒤에서 떨어지는 거 맞죠? 떴습니다. 떨어지고 자, 두 번째 수비가 때리죠. 이게 끝나가네요. 아, 높이 솟습니다. 아, 지금은 배승진인데요. 네. 뭐 울산대에서 뛰다가 올해 지난 5월에
J리그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요코하마죠. 떨어지는 볼까지 때렸는데 아, 잘 놓고 때린다는 것이 약간 솟았습니다. 끊었죠. 네, 끊었죠. 조금 깁니다. 아, 살려냅니다. 자, 끌고 들어가죠. 그렇죠. 자, 한국의 스피드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해결해야죠. 여기서 아, 다시 한번 밀어주고 또 자, 중간입니다. 다시 한번 주고 짧게 줍니다. 자, 몸동작 좋고요. 정면입니다. 다시 한번 우승경 줍니다. 골입니다. 한국 동점. 신영록. 신영록입니다. 신영록이 해결합니다. 1대1 동점입니다. 아, 좋아요. 한국. 자, 주고받죠. 김동석과 이성호가 주고받고 찔러주고 심영성 주고 신영록이 좌드랑이 사이로 놓습니다.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 그 순간으로 차는 네. 신영 선수 아주 멋졌는데요. 신영성 이 패스 좋아 기가 막혔어요. 예, 절묘합니다 이걸. 아, 역시 두 선수가 아시아 대회에서부터 손발을 맞춰왔는데 뭐 찰떡궁합이네요.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덤덤하게 골을 넣고 나옵니다. 1대1 배승진 골 잡아서 가운데로 일단 내주고요. 아, 패스 좋습니다. 그대로 등지고 자, 빼냅니다. 자, 돌아설 순간 자, 잡아서 살려줬습니다. 자, 정면이요. 거기 발대 슛. 아, 기가 올라갔네요. 아, 올라갔습니다. 아, 기가 올라갔습니다. 신영성에게 기회가 왔는데 네, 좀 앞서 있었어요. 자, 그 전에 붙들고 늘어진 건 어떡하나요. 조금 앞서 있었네요. 이것은 네, 아쉽죠. 네. 골도 들어옵니다. 마이클 브래들리. 한국 태클로 저지합니다. 그대로 경기 진행되고요. 자, 볼 앞쪽으로. 아, 한국 쪽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뒤로 연결해 주고요. 또 한 번 빼냅니다. 자, 한 번 때리죠. 다시 한 번 잡고 슛. 아, 이거 맞고요. 다시 한 번 슛. 또 한 번 맞았어요. 만들어내죠. 네. 신영성. 아, 이거 패스가 절묘했고요. 또 한 번 살려놓고요. 신영성 쳤고 상대 수비. 잘 아, 잘 때렸는데요. 네. 골키퍼 위치 확인하고 힘들이지 않고 오른발로 감아찼는데요. 네, 제를 하는데요. 하태균 네. 선수를 네. 신영호 선수와 붙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태균 선수의 그 장신. 네.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또 한번 봐야겠군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전형적인 비겐 스몰 형태의. 네, 그래도 자기가 놓치고 나서 자기가 해결을 했습니다. 네. 경기가 끝났답니다. 북한과 파나마는 0-0 승부를 가리지 못했군요. 아, 자, 안으로 놓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바깥쪽! 들어갑니다! 따라줬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하태균! 하태균 선수, 위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머리가 아닌 발로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네. 발도 잘 쓰는 선수인데, 아, 너무 꺾었어요. 반대쪽을 일단 잘 봤는데요. 휘어서 안으로 왼발로 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두가 왼발로 찹니다. 자, 휘어져 들어옵니다. 우리 수비가 먼저 슛! 네, 아, 정면! 알티도에게 아, 빼냅니다. 네. 다시 한번 아두. 아두가 한번 접습니다. 자, 우측면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빼주면 안 되죠? 자, 안 되죠. 아, 통과하고 아, 슛으로 막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헤딩 흘러들어가는 볼 골키퍼. 아, 네. 네. 지금도 알티도르가 끝까지 발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지금 아두의 역시 아두가 계속 묶여 있었지만 네, 지금 보시죠. 와, 지금 보세요. 네. 이게 아두의 위력인가요? 측면이 무너뜨렸고요. 네. 통과 한번 때리고 못 맞고 나오고 미국 천천히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선수에게 볼. 자, 벨트란이 달라고 사인을 보내는데요. 쌀 지조 여의치 않습니다. 프리킥인가요? 프리킥 네. 얻었습니다. 자, 이 지점도 상당히 위험한 지점인데요. 굉장히 좋은 선수가 미국팀의 쌀 지조라든가요. 그리고 마이클 브래들리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자, 머리에 닿았습니다. 위험했어요. 네, 역시 아, 팀 워드 수비진 수비수가 예. 세트피스에서 가담하면 네. 상당히 위협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두가 살짝 감아찬 것을 예. 머리에 맞추는 팀 워드. 그래도 수비수들이 끝까지 몸싸움을 벌여줬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머리에 맞지 않았죠. 후반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가운데로 넣어주고요. 살짝 빼줍니다. 자, 바로 골 잡았습니다. 슛! 또 한 번 네, 뒤에 네, 그렇죠. 뛰어주고, 뛰어주고, 슛! 아, 옆구물이군요, 옆구물입니다. 하태균, 아. 하태균. 아, 이게 아. 하태균 선수의 장점인데요. 힘이 좋고 몸싸움 능하고. 네, 넘어진 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슈팅을 때리는 집중력 좋았는데요. 네. 옵사이트를 완전히 무너졌고요. 예, 무너졌고, 골키퍼 나왔고, 이것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한번 접고, 그대로 때렸는데, 아.
이야, 네. 역금을 맞네요. 한국 골 빼냅니다. 자, 돌아섰죠? 네, 아, 좋습니다. 조금 긴데요. 아, 걸립니다. 다시 한번 빼내서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자, 찍어서 앞쪽으로 놓칩니다. 골키퍼! 맞았어요! 네, 다시 한번. 자, 골키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요. 올려주고 슛! 다시 한번 정면! 네, 이것은. 아. 골키퍼에게 잡혔네요. 골키퍼에게 잡혔죠. 아쉬운 순간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박태균. 네, 박태균. 네. 올려주죠. 네, 바로 골키퍼의 손에 닿았고요. 뒤로 볼이 흐르는 것을 이청용이 올려준 것을, 아, 이것이 상대 다리에 걸리고, 네. 또 한번 빼내봅니다만은, 아, 안 됐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자, 그동안 골문 맞추고 한 거, 자, 시원하게. 네, 한번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다시 한 번 깊숙합니다. 아, 네. 나갔다는 사인이 네. 나오네요, 부심에게서. 이현승 선수였는데요. 네, 이현승이죠. 자, 1대1 상황. 아, 그 선취골 내준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네. 많은을 했지만 역전에는 네,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1대1로 끝났습니다.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한국팀 선전했습니다만 승점을 챙기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오늘 경기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